거친 집안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장편이에요. 우선 1대에는 소현성이, 그 다음에 2대에는 소운경이, 운성이 이야기, 그 다음에 3대에는 세명이, 소세명이, 소세광이, 요렇게 3대에 걸친 이야기예요. 가족 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부장적 질서예요. 가부장적 질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집안일이에요. 이런 소설을 읽음으로써 너네 개개인의 집안에서 가부장적 질서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라는 거를 사람들을 좀 가르치게 하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시작해 봅시다. 내용은 어렵지는 않아요. 승상이 두 눈을 높이 뜨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뭔가 화가 난 상황이 있나 본데? 아무리 공주라도 공주가 며느리거든요. 이렇게는 못할 것이다. 곁에 있는 이들은 빨리 우와 공주를 잡아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황제로 대표되는 왕권보다 가부장적인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짱인 가족 제도의 권위가 훨씬 중요한 거야. 근데 공주가 말을 막 하기는 했어. 시아버지 막 뭐야. 시아버지한테 막 말하고 자기 남편한테 저 남편을 죽이네 살리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걸 시아버지 앞에서 하니까 시아버지 당연히 열받지. 일을 마치니 운성이가 누구예요? 저기 현성이 아들이 궁인과 신녀를 꾸짖어 내쳤었다. 그러자 공주가 크게 꾸짖으며 말했다. 승상이 반항하고 있는 거지. 나 공주인데? 나 공주인데? 이런 상황. 누가 감히 나를 범하겠느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비록 공주를 두려워했지만, 평소에 얼마나 꼬라지를 부렸으면, 승상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공주를 핍박하여 전으로 내려오게 하니 계단에서 끌어내렸어. 승상이 명령을 내려서 공주를 사오, 개인 감옥에 밀어넣어 버렸다. 시아버지로서 밀어넣은 거야. 승상은 즉시 붓과 벼루를 내어 상소를 짓고 일단 황제한테 보고는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시아버지 어떤 생각이냐면 저거 며느리인데 죽일 생각이야. 근데 아무리 벼슬이 높아도 모든 백성은 황제의 백성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는 없어. 허락받고 죽여야 돼. 상소를 짓고 곧장 묘당으로 들어가 형부상서 반형회를 불러서 형부상서가 하는 일은 뭐냐면 형벌과 법률을 담당하는 관리예요. 시아버지를 모욕한 것과 관련된 내용을 법전에서 알아오라 하고 세상에 이 시절 법전 얼마나 엄청 뭐라고 해야 될까? 세밀했었네. 시아버지를 모욕한 것에 관련된 법률 규정이 법전에 있나 봐요. 또한 예부상서를 불러다가 예부상서면 각종 의례 행사를 담당하는 관리예요. 오문상을 불러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섬기는 예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대접하는 법을 알아오라고 하였다. 왜 그랬을까? 이거 자료를 들이밀면서 팩트를 들이밀면서 나 이렇게 법에 있는데 며느리가 이 짓을 했다. 나 며느리 못 살려두겠다. 이렇게 증거로 삼으려는 거겠지. 한편 아들놈한테는 야, 너 집안을 얼마나 이렇게 개판으로 다스렸으면 집안에서 여자가 며느리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쳐? 집을 다스리지 못한 죄로 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넣고 한편으로는 공주의 행동을 의금부로, 금의부로 적어서 보내고 상소 하나를 올려서 공주의 모습을 진술하여 우와 죽이고자 하는 뜻을 아뢰었었다. 누구한테 보낸 거야? 아버지한테 네딸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지. 황제가 표문을 보고 크게 놀라 급히 부황후와 상의를 하였다. 부황후는 누구야? 공주 엄마겠지. 필부, 보통 인간 소견이는 어떤 놈이길래 나의 공주를 이렇게 핍박하여서 업신여깁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의 신하가 그 나라의 공주를 이렇게 핍박해서 업신여긴단 말입니까? 황제가 말을 했다. 황후는 무용과 마십시오. 소경은
묘당 대신 주도권을 잡아 위엄이 짐 아래에 있습니다. 야, 내가 아무리 황제지만 걔 우리나라 넘버 투야. 1. 태자와 여러 왕들이라도 마음대로 처치할 것인데, 이 승상이 맘만 먹으면 태자와 여러 왕들도 죽이려면 죽일 수가 있어. 하물며 공주가 그 슬하에 있으면서도 방자하게 시아버지를 모욕하고 남편을 죽이려고 하니 그 죄가 가엾겠습니까? 지금 손못 대는 이유 2번. 모름지기 공주를 살리고자 하신다면 좋은 말로 소상공을 위로하는 게 좋을 것이고, 만약에 예의에 맞지 않게 노여워하면 반드시 소승상이 운성이랑 공주를 모두 죽이고 스스로 죄를 청할 겁니다. 그래서 얘못 건드는 이유 3번. 승상은 예사신하와 같지 않으니 가볍게 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고 팔왕을 불러서 소승상을 타이르라고 하시고 답서를 내려서 말씀하셨다. 이 답서는 누가 누구에게? 황제가 승상에게 보내는 답서겠죠. 여기 나와 있는 1, 2, 3번은 뭐예요? 함부로 승상을 대하지 못하는 이유. 대하지 못하는 이유 1, 2, 3번. 거의 이 정도면 그냥 황제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짐의 자식이 이렇게 패악하니 법은 인정에 있을 곳은 아니니 경은 마음대로 처치하라. 그래, 딸내미 죽이고 싶으면 죽여. 만약 다만 운성이는 죄가 없으니 용서하고 형씨를 상원위에 봉하니 이전과 같이 하지 말고 공주를 국법으로 다스려라. 이거 나름 시간 벌기 하고 있는 법대로 해라라고 하면은 절차대로 척척척척 진행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임의로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시간 버는 거예요. 소승상이 전교를 듣고 화가 잠시 가라앉았으나 사람들에게는 공주를 아직 본부 옥에다가 두고 금의부로 옮기는 것을 천천히 하라고 하였었다. 지금은 4옥 개인 무덤에 있잖아요. 중냐, 여기 누구야? 어디가 있냐? 요 팔왕한테, 야, 승상 좀화좀 달래주고 죽이지 말라고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팔왕이 상, 황제의 명을 받고 소승상을 찾아오는데, 아우, 큰일 났네. 소승상의 얼굴에 노여움이 어려워서 아직 화가 덜 풀렸어. 다만 그냥 인사만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황족에게 죄를 지은 사람인데 어찌 대왕께서 와 보십니까? 황족에게 죄를 지었다. 공주를 투옥시킨 감옥에 던져놓은 거겠죠. 팔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승상은 국가의 대신일세. 어찌 작은 혐의로 이런 말을 하는가? 라면서 그거 별거 아니잖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얘기해주고 있지. 소승상은 잠자코 대답하지 않았다. 예상하기로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정신 나갔어? 정신 차려. 황제 딸이야. 너 죽어.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 편 들어주니까. 팔왕이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명현공주가 죄를 지은 것을 소홀히 할 일이 아니나, 황제의 낯을 보아 용서하지 못하겠는가? 너 신하잖니? 라면서 군신관계를 언급하면서, 살려주면 안 되겠니? 라고 설득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소승상이 오래도록 깊이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 근데 이 정도까지 오면 웬만한 사람이면 좀 풀어줬을 것 같아. 그런데 원통한 것은 저희의 부모를 욕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 능히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을 욕했단 말입니다. 공주고 나발이고 가부장적 질서 지키기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공주 딸이고 저기 황제 딸이고 자시고 난 용서 못해 그런 거. 파랑이 아직까지는 여전히 여유가 있어. 진실로 공에 맞지만 임시방편이 없겠는가? 상이 이미 법을 허락하셨는데 공이 감격하여 인정을 두지 않으면
군신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일세. 군신의 도리. 야, 황제가 네 마음을 인정하고 죽이라고 해줬잖아. 사실은 그러면 그 정도까지 하고, 전하, 제 뜻대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양보하겠사옵니다. 이렇게 나와주는 게 도리 아니냐, 임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 앞에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요. 뭐라고? 군신 간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설득합니다. 1번. 그리고 여기 상이 법을 허락하셨는데 2번. 이렇게 얘기했지. 임금하고 신하 관계인데 그 정도는 좀 해드려라, 임마. 소승상이 흔연히 웃고 칭찬하며 살해하며 말했다. 마땅히 대왕의 말씀을 받을 만하지만 일이 풍속을 교화하는 것에 관계하니, 여기에서의 풍속은 뭐예요? 가부장적 질서. 능히, 꼴통꼴통, 존명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죽일 거예요. 파랑이 기뻐하지 않으며 말했다. 이제 파랑도 어떻게, 속이 바짝바짝 타지, 설득하러 왔는데 이게 이빨도 안 맥혀? 내가 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야, 얘기 들어줄 수 있잖아. 그대 장차 공주를 보이고 죽이고 무슨 면목으로 성상께 조회를 드리고자 하느냐. 너 공주 죽이고 난 다음에 다음날 회의 가서 맨날 아침마다 황제 봐야 되는데 너볼수 있겠어? 소승상이 말했다. 제가 비록 잔인하고 악하나 승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강상의 죄인, 뭐예요? 윤리를 어긴 죄인을 없애고 임금을 뵙는 것은 그 법을 무너뜨리는 바가 없습니다. 저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상은 어찌 사사로운 정으로 신하를 꾸짖을 것이며 또한 부끄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법도를 지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황제도 나혼못 내. 나 부끄러운 거 없어. 팔왕이 잠자코 말없이 돌아갔다. 실패. 소승상이 곧 형부상서를 불러서, 아까 형부상서 뭐라고 그랬어? 형부상서. 아까 뭐 하는 애였었지? 시아버지 모욕한 것과 관련된 내용 법전에서 알아오라고 시켰었죠. 공주의 죄에 해당되는 법을 알아오게 했었는데, 그 장자 운경이가 들어와서 말했다. 할머니께서 아버지께 글을 보내셔서 회보, 대답을 알아오라고 하십니다. 회보, 대답 들어오시랍니다. 소매 가운데서 꺼내어 봤더니, 크, 꿇어 앉아 두 손으로 받아 공손한 태도로 받았다. 왜? 그 편지, 자기 어머니가 보내준 편지니까.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다. 이 편지는 누구예요? 저기 누구냐, 누구냐, 누구냐. 소승상에게 쓴 편지죠. 누가? 소승상의 어머니가. 황제의 말을 안 들었는데, 엄마 말이라고 듣나? 너의 비록 일이 옳지만, 공주의 사람됨은 네가 평소에 아는 바인데, 어찌 따지겠는지. 야, 네 며느리 평소부터 망단이년이었는데 너 그거 몰랐어? 모름지기 늙은 어미의 말을 받아들여 운성을 풀어주고, 우와, 공주를 죽이지 마라. 어머니의 명령이지. 세상에, 아까 황제는 조심스럽게 돌려서 말했지. 근데 어머니는, 우와, 야, 죽이지 마. 직접적으로 사실 따지면 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모름지기, 야, 늙은 엄마, 내가 하는 말인데 좀 풀어주면 안 되냐? 요 정도면 인정에 호소하는 거죠. 엄마야, 아들, 엄마야. 소승상이 편지를 다본후 능히 거역하지 못해서, 왜? 어머니의 분부니까. 미치겠는 거야. 집안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저 며느리를 죽여야 되는데, 집안의 어른이 살려주라고 얘기를 했어. 들어줘야 돼. 머리를 숙이고 깊이 생각하는데 미친 듯이 내적 갈등하고 있죠. 구승상이 앞에 나와서 말을 했다. 형의 도량으로 어찌 주저할 뜻이 있겠습니까? 야, 뭘 고민하냐? 소승상이 어머니의 글을 보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이와 같으니 실로 거역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주를 무사히 놓아주면 황제의 친척과 혈족의 교만함이 폐악을 거두며 삼강법도를 해이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 어머니 말씀대로니까 풀어줘야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은 어떡해요? 황족들이 무서운 것 없이 개판치고 깽판칠 거 아닙니까? 아, 풀어주기는 풀어줘야 되는데, 아, 쉽게 풀어주지 못하겠습니다. 쉽게 풀어주지 못하는 이유죠. 형은 이른바 충효와 뛰어난 절개를 지닌 군자입니다. 드디어 권유하면서 말했다. 저는 영종당 태부인과 자주 왕래하여 숙모와 조카의 관계에 있습니다. 숙모께서 어찌 형을 잘못된 방법으로 가르치겠습니까? 여기 숙모 누구야? 승상 어머니고요. 요거 소승상이겠죠? 형은 모름지기 그 말씀을 따르십시오. 소승상은 좋아하지 않으며 마지못해 즉시명을 내어 운성과 공주를 다 본부 옥중에 가두고 죽이라고 하던 논의를 그쳤다. 칠왕과 팔왕이 두 사람이 들어가 으려자 황제가 기뻐했었다. 여기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황제가 상소문 받고서 써준 답서보다 누구? 태부인, 소승상의 어머니의 편지가 훨씬 더 효과가 있었던 거지. 따라서 다시 한번 뭐? 왕권보다 가정 내의 질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겠네요. 뒤에 나와 있는 1, 2, 3번, 3번만 드려볼게요. 시작! 뒤에 문제 같이 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황제는 다른 신하와의 차이점을 근거로 아까 쓴거 1, 2, 3 있지. 그게 보통이 아니야. 소승상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맞죠? 구승상은 태부인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나 조카랑 숙모 관계야. 소승상한테 태부인의 명을 따를 것을 권유하고 있다. 오케이. 부황후는 뭐내딸 죽인다고? 소승상의 상소를 근거로 내 딸을 죽여 승상 신하가 공주를 업신여긴다라고 생각한다. 오케이. 소승상은 황족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황제의 부탁 때문인지를 팔왕에게 묻고 있습니다. 소승상이 물어본 부분 찾으러 갈까요? 여기 있네요. 요 부분. 저는 황족에게 죄를 지은 사람인데 어찌 대왕께서 와 보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왜 웬일로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방금 황족과의 관계 따지면 사돈 관계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 그래서 답은 4번. 너왜 왔는지는 알겠는데 그냥 물어는 본다. 요 정도의 느낌. 팔왕은 임금과 신하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 군신 간의 도리를 근거로 인정을 베풀어서 공주를 용서해 주는 건 어때요? 라면서 근거 두 가지를 들었었죠. 그래서 답은 4번. 2번 문제 확인할게요.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은 누가 쓴 거? 황제가 보낸 거. 니은은요, 태부인이라고 해서 소승상의 어머니가 보낸 거. 답은 어렵지는 않았었죠? 3번. 법에 근거하여 공주의 결정을, 처형을 결정을 해라. 약간 좀 딜레이 시키려고 했었고. 니은은 인정에 호소하여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안 들을 거냐, 아들. 공주에 대한 처형을 결정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나쁘지 않죠? 여기서 처형을 결정해라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처형을 금지하라. 뭐, 요 정도의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3번 문제 보러 갈게요. 소성현록은 가부장적 가족 질서 제도가 확립된 17세기에 창작된 겁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갈등은 소현성과 그의 어머니에 의해 해결되거나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가 되는데 모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유교 사상 및 가정의 대소사는
남성 가장이 정한다라고 하는 남성 중심 가부장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다. 황제의 딸인 명현공주와 소씨가문 사이에서의 벌어진 갈등 서사는 오케이, 왕권보다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권위가 중시되고 이 과정에서 가부장적 가문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유교적 사상과 가족 구성원의 행동이 강조된다. 집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네가 공주고 뭘건. 이러한 이유로 이 작품은 당대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행동 규범을 제시하는 수신서, 집안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를 담당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소승상이 형부상서와 예부상서를 불러 지시해야 가가지고 저기 관련 규정 찾아와. 당시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행동 규범이 어머, 법전에 수록될 정도로 중시되어 있었어. 나쁘지 않아. 공주가 시아버지를 모욕하고 지아비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공주를 살리기 위해선 소승상을 위로해야 한다라는 황제의 말을 통해서 황제가 야, 됐고 내딸 건들지 마 라고 할수 있는 건데도 비위 거슬리면 안 돼. 왕권보다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권위가 중시되고 있었다. 그렇죠. 황상의 체면보다 부모를 욕한 일이 더 중요하다며 팔왕의 제안을 물리치는 소승상, 왕권보다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권위를 중시하는 인물. 괜찮죠? 공주를 죽이는 일이 풍속을 교화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 어머니를 욕보인 공주의 행동은, 아, 공주의 행동은 저거 선 넘었네죠? 가부장적 제도의 행동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다. 답은 5번인가 봅니다. 삼강법도의 해이함을 걱정하면서 어머니의 글을 본후 공주에 대한 처벌을 멈추는 소승상의 모습을 통해 오케이, 인물들 사이의 갈등 해결 과정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이 판단 증거가 되었다? 아니요, 태부인 어머니인데요. 여기에서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이 아니라 자식은 부모의 뜻을 따라야 한다. 자식은 부모의 뜻을 따라야 한다. 라고 하는 유교 사상이 판단의 준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 오케이.